엄마! 아유 왜 엄마 설거지 하는데 바쁜데 왜? 나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하면 안 돼? 뭐? 엄마 핸드폰으로 게임한다고? 안 돼. 조금만 할게. 아유 안 된다면 안 되는 줄 알아. 왜 이렇게 고집을 부려. 나 그러면 엄마 핸드폰 들고 나갔다 올게. 아! 안 돼. 나 안 된대. 그럼 나갔다 올게. 아 조심히 놀다 와. 아유 설거지래. 다 했다. 아이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오늘 그거 바꾸기로 한 날이지. 엄마가 없어진 틈을 타서 엄마 핸드폰을 이렇게 슬쩍. 애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애들이랑 엄마 폰이랑 같이요 고스톰프 해야겠다. 에 요루루 언제 오는 거야? 맞다 심심하다. 아 요루루가 핸드폰 갖고 온 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오는 거야? 얘들아 내가 좀 늦었지. 아 저 맨날 늦어. 아 이제 온 거야. 너는 정말 늦잠 꾸러기로구나. 아니 엄마가 계속 핸드폰 주변에 있길래 내가 몰래 가져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아니 난 또 네가 늦잠을 자서 정말 화가 났었는데 이제라도 와서 다행이다. 맞아 고민 줄 알았어. 맞아 내가 설마 늦잠을 자는 그런 말썽꾸러기인 줄 알아? 응? 아무튼 다행이다. 야 아무튼 우리 그걸로 요기워치 하자. 요기워치 아니 고스톤터 할 거야. 아 고스톤터? 뭐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이 다 해. 기다려봐 내가 먼저 할 거야. 이거 봐라 이렇게 해서 나도 같이 나도 해볼래. 나도 싫어 내가 할 거야. 나 싫어. 야 핸드폰 떨어졌어. 아니 야 핸드폰 액정이 이상한데? 혹시 깨졌어? 깨진 거 같은데. 어떡해? 얘들아 우린 이런 애 모르지 않니? 얘 누구야? 아싸 어떡해 이거 수리하려면 돈 무지 많이 들잖아. 나 지금 돈 하나도 없는데 혹시 돈 있어? 너는? 돈은 없지만 일단은 저걸 수습을 하려면 말이야 핸드폰을 새 거를 사서 저거랑 바꿔치기해서 몰래 가져가야 돼. 그치만 이거 핸드폰 무지 비싼 건데? 그리고 우리 돈이 없다. 없다. 그러면 돈을 만들면 되지. 어떻게 만드는데? 글쎄 뭐 알바라도 하면 되지 않을까? 알바? 알바를 할 데가 있나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난 몰라. 내가 아는 곳이 있으니까 따라와. 뭐 어딘데? 뭐 하는 데인데? 또 이상한데 앉지 마. 아이 쟤 못 믿겠어. 따라와 봐. 자 얘들아 빨리 와. 어디 가는데? 뭐야? 이거 어딘데? 바로 여기가 우리 삼촌이 하는 피자집 가게야. 피자? 너네 삼촌이 피자집도 했어? 여기서 일할 수 있어? 우리 삼촌이 마침 알바가 필요하다 했으니까 뭐 내가 사정사정에 보면 써주시겠지. 그래? 알았어. 자 그럼 들어가자. 이구요. 그럼 잘할 수 있을까? 이랬어 임마센. 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포장 아니고요. 페페로니 피자 하나랑 콜라 하나 주세요. 페페로니 피자.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제 이름이요? 네요. 저 김춘식인데요. 김춘식. 김춘식 씨. 핸드폰 번호는? 휴대폰 번호요? 네. 필요하거든요. 010-1234-1234요. 혹시 주소는 어떻게 되세요? 근데 피자 가게에서 주문을 받는데 그런 게 필요한가? 필요합니다. 저 가칠동 1번지요.
여자친구 있으세요? 여자친구요? 네. 이상한 곳이네. 네, 없는데요. 아, 좋습니다. 아, 그러면 너무 잘생기셨는데, 아, 피자 한 판 서비스로 더 드리겠습니다. 아, 진짜요? 에, 감사합니다. 아, 뭘 고마워하고 그러세요, 오빠. 맹구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단은 저 오빠가 페퍼린 롤 피자 하나랑 사랑이 담긴 피자 하나를 주문했는데 저 오빠는 내 거니까 뭘 생각하지 말라고 피자 똑바로 만들어 알겠어? 알겠다. 일단 빨리 피자를 만들어야 된다 죽기 싫으면 일단은 피자를 만들려면 일단은 반죽이랑 그리고 이거 판이랑 그리고 이거 치즈를 넣으면은 다 됐다! 여기 있다! 이게 다야? 똑바로 만들라고 했지? 아유 잘못했다 아 일단은 판이랑 치즈랑 생고기랑 반죽이랑 소고기랑 돼지고기 닭고기 양파 아 됐다 페퍼로니 피자다 그리고 여기다 올려놓고 감자랑 보거랑 거미 눈을 넣으면은 됐다 완성이다 이제 조금만 기다리면 된 뭐니? 잘못했다 또 이렇게 조금만 기다리면은 이제 피자가 완성이 됐다 아 됐다 아 여기 있다 피자가 안 익었잖아! 아, 다 익었다 이거! 이게 무슨 다 익은 거야! 피자 두 판이라 했어 안 했어! 알겠다 다시 굽겠다 아유 여기 여기 또 굽고 여기 피자 아유 올려놓고 좀 굽고 아 됐다 저 피자 탔잖아! 아니다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다 이거 여기 있다 아 진짜 너무한데? 서빙이 태태가 일단은 이거랑 저기 있는 잘생긴 오빠한테 갖다 주면 돼 어? 잠깐만 왜? 이거는 피자가 아닌데 내 핸드폰 번호인데 그냥 갖다 주면 돼 아? 너 설마 또 저 형 꼬시려고 그러는 거야? 아유, 저 잠말 말고 그냥 갖다 주기나 해! 에이, 이런 걸 날 시키고 난리네. 아, 잠깐만. 어? 야, 이 피자 맛있어 보이잖아. 어, 내가 좋아하는 페페로니 피자잖아! 어, 잠깐만. 피자를 두 개 줬으니까. 어, 좋아. 이거 하나 내가 먹겠어. 맛있구만. 자, 아이 손님 오래 기다리셨죠? 아, 네, 제 페페로니 피자는요. 자, 여기 있습니다. 어? 이게 제가 시킨 페페로니 피자가 맞아요? 네, 파파로니 피자 맞습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먹어요, 여기? 아니, 이렇게 그거... 다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아이 그건 별로 중요치 않고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갖다 주래요. 이건 또 뭐예요? 모르겠고요. 네, 맛있게 드세요. 아이 뭐 이런 가게에 다 있어? 아이 나 안 먹어. 아유. 저 오빠가 내 성의를 무시해? 자, 형님들 이거 컵 하나씩 받으면서 음료수 기다리세요. 자, 형님들 피자 나오기 전에 음료수 한 잔씩 하세요. 자, 이쪽도 받으시고, 자 저쪽은 받으시고, 아 이쪽은 안 줘요. 기분 나쁘게 생겼어. 오케이. 에이 우리야 피자 언제 줘? 몰라, 맹구야 피자 언제 돼? 아, 금방 됐다, 된다. 아, 여기 있다. 아이고, 왜 이렇게 늦었어? 아, 미안하다. 여기. 어? 근데 요리야. 아? 이거 피자 맞아? 왜 시꺼매?
맞지 않을까? 난 맹구가 주문해 준 거밖에 없어. 아 이거 아, 냄새도 이상하고 이거 탄 거 같은데 뭐 석탄 냄새나. 맹구야 탔대. 아니다 아니다 잘 익었다. 잘 익은 거라는데? 그런가? 아 모르겠다. 백남대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자 피자 받으세요. 자 피자 피자 피자. 아이 아이 그러던지 말던지. 야이 자 몰라 난 몰라. 자 받으세요. 요리사가 줬어요.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아 잘 드시면 돼요. 자 됐다 됐다. 아 보람차구만. 오늘따라 손님이 많구만. 어? 네 인연의 피자입니다. 어 네 어 파인애플 피자요? 아 인연마을 4번지 알겠습니다. 맹구! 파인애플 피자 주문 들어왔어. 피자를 파인애플에 넣었더니 알겠다. 인연마을 4번지야. 알겠다 알겠다. 바쁘다 바빠.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거를 나한테 주면 되나? 이거 늑대한테 갖다 줘야지. 아 맞다 맞다 지금 간다. 아이 도대체 배달은 언제 할 수 있는 거야. 심심해 죽겠네. 늑대 피자 배달. 오케이 드디어 배달 가는구만. 자 시내 솜씨로 자 피자 착 올려놓고 바로 포장 때린 다음에 슈슈슈 좋았어. 자 이제 피자 배달 자 간다. 내 말을 보여주지. 바로 내 말은 나는 미성년자니까 오토바이는 못하고 바로 이거다. 부릉부릉부릉부릉 간다 슈. 아이 도대체 어떤 녀석이 이런 산속에 배달시킨 거야. 아유, 보자 주소부지가 공동묘지 2번지. 보자 공동묘지 2번지라 아유 음심해라. 여기가 1번지고 자 여기가 2번지인데 자 계세요? 계세요? 있으시네. 어유 그래요. 어유 피자 맛있게 드세요. 아 맛있게 먹으라고 이씨 많이 받아. 야 그래 오늘 배달 수고적으로 마쳤구만. 자 다음 배달지로 떠나볼까. 자 야 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부릉 자 도착했는데 아 근데 이쪽 근처에 오면 전화 달라 했는데 전화해봐야겠다. 띠리리리링 띠리리리링. 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아 사장님 피자 배달 왔는데 어디세요? 인여빌딩 앞에 오셨죠. 저희 집은 인여빌딩 160층이거든요. 160층? 아 당연히 그 엘리베이터는 있겠죠? 아니요 없어요. 돌아오세요. 여보세요? 아이 끊었네. 아이 그래도 일단 돈은 벌어야 되니까 에라 보겠다. 160층까지 가죠. 아유 드디어 다 왔네. 아유 힘들다. 아 보자 어디야. 그래 여기다 여기. 배달 왔습니다. 여기 피자. 여기 피자 여기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돈 버는 건 역시 힘들구나. 빨리 다음 배달지로 가야 되는데 시간을 아껴야겠어. 분명 이 근처에서 시켰는데 분명 할아버지가 시켰는데 뭐야 어디 있는 거지? 할아버지! 아이고 전화해봐야 되나? 드르르릉 드르르릉 멍멍이 소리가 나요? 뭐야? 바둑아! 네가 피자 시킨 거야? 멍? 맞다고? 멍? 아이 이젠 할아버지에서 개까지 아이 진짜 못해먹겠네. 돈 벌게 이렇게 힘드나? 아이 먹어라 이씨. 맛있게 먹어라 아무튼. 너는 참 복스럽게 먹네. 복날에 꼭 잡아 먹어야겠어. 아무튼 잘 있어라.
드디어 끌었네. 얘들아 빨리 나와. 퇴근해야지. 나 힘들다. 앵구야. 아유 힘들다. 빨리 나와. 아 간다 간다. 예, 맹구 주방 정리하느라 조금 늦게 나오는 것 같아. 맹구야 이쪽 뭐야? 옷 안 갈아입었어? 괜찮아 아유. 맹구야 삼촌이 우리 삼촌이 그거 너 준대 잘 어울린다고. 뭐 어쨌든 얘들아 오늘 수고 많았어. 그래. 얘들아 수고 많았어. 내일 봐. 아 힘들어. 나 집 가갈래. 내일 보자. 잘가 수고했어. 이제 그러면 엄마 핸드폰 들고 AS 센터 가면 되나? 어디 보자. 엄마 여기서 뭐하니? 피자 가게 앞인데. 맛있는 거 먹고 있었나 보네. 어떡하지 엄마 아직. 요리야 이거 좀 봐. 응 이 핸드폰 좀 보라고. 뭐야 핸드폰 샀어? 아이 그럼 엄마가 핸드폰을 너무 오래 썼잖니. 그래서 이번에 신형 핸드폰을 좀 뽑았지. 아유 늦게까지 놀지 말고 빨리 집으로 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그러면 엄마가 핸드폰을 고쳤으니까 나는 핸드폰을 살 필요가 없네? 그러면 오늘 번번을 다 내 거다. 이걸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엄마 같이 와.